시간에는 이겁니다. 집이 두 채인데 한 채 있는 걸 본다. 그죠? 원래는 두 채는 과세해야 되잖아. 그죠? 요 1주택만 비과세인데 집이 두 채라도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주겠다. 요 내용이죠. 그 책을 한번 볼까요? 교재 보시면은 399쪽. 399페이지. 예, 이걸 이제 우리는 집이 두 채다, 그죠? 2주택. 집이 두 채인데 1주택으로 간주해준다. 요 규정이죠, 그죠? 집이 두 채인데 한 채를 본다. 첫째, 거주 이전. 이사 갈 때, 이거 우리는 일시적 2주택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죠? 일시적 2주택, 거주 이전이다. 내가 여기 말하자면 세종시에 살다가 이사를 간다. 이사. 그죠? 저기 부산으로 만약 이사 간다. 지방으로. 그래서 요 집을 팔고 이사를 가려고 그랬는데 요 집 팔기 전에 지방주택 먼저 사기로 했다. 그죠? 취득했다. 요거 팔기 전에 요 집 먼저 샀다. 그 집이 두 채가 됐잖아. 내 앞으로, 그죠? 예, 이 경우다. 그죠? 이런 게 우리가 일시적 2주택이라 합니다. 요거는 요 집은 요 새로 샀잖아. 그죠? 요 샀는 날로부터 요 집은 3년 내에 팔면 돼요. 그죠? 3년 내에만 팔면은 요거는 집 한 채로 간주해 주겠답니다. 1주택으로. 그럼 요 집은 2년 보유했으면은 비과세 되죠? 집 한 채니까, 그죠? 예. 요 집을, 요 집 사는 날로부터 3년 내에만 팔면 된다. 3년 내. 알았죠? 요거 1주택이다. 요게, 요건 거주 이전. 일시적 2주택. 거주 이전을 가는 이사 갈 때 이 말이죠. 이사 갈 때. 요 이제 단서 조항이 있죠. 그죠? 요 집은, 요 취득은 요 집을 사는 날로부터 1년 후에 사야 돼요. 1년 내에 산 거는 투기로 보겠답니다. 요 1년 후에 사야 된다. 알겠죠? 1년 후에 사야 되고, 요거 사는 날부터 몇 년 내에, 3년 내에 팔면 요거는 1주택으로 간주해준다. 알겠죠? 간주.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그 또 개정 일부가 됐죠. 그죠? 그 책을 잠깐 볼게 보세요. 거기 뭐냐 하면은, 예, 거기 보시면은, 하는 게 이제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 400쪽에 제일 위에 보세요.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에 있던 그죠? 상태에서 요 집을 샀을 때는 요거는 몇 년 내라 그랬습니까? 2년 내에 그랬죠. 요거 단축해버리죠. 그죠? 요걸 2년 내에. 그 조정지역은 몇 년 내에? 2년 내다. 조정지역입니다. 요거는 몇 년 내에 팔아야 된다? 2년 내에 양도. 이런 거 시험에 잘 내지는 않아요. 이런 거는. 왜냐하면 실무 쪽이니까. 이건 또 바뀔 수 있잖아. 그죠? 아무튼 이거 한 참고로 하나 놓으세요. 아, 조정지역은 몇 년 내다? 3년가 아니고 2년 내다. 그죠? 알았죠? 요거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집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 살던 공무원이 세종시로 발령이 났다. 그죠?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던 공무원이 세종시 이 세종 정부청사 쪽으로 발령이 났다. 서울집을 팔아야 되죠. 갑자기 발령이 나버렸습니다. 금방 못 판다. 그죠? 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5년 내에 팔 수 있도록. 그래서 아 5년 내에 팔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그죠?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언제냐? 바로 세종시 같은 경우. 이런 말 이해되죠? 그죠? 세종시다. 이렇게. 서울에 살다가 세종시 이 공무원들, 그죠? 발령이 났습니다.
발령이 갑자기 나서 서울 지역을 갑자기 못 팔잖아. 그죠? 5년 내에 팔아도 된다. 요겁니다. 5년 내에. 또 하나가 서울에 원래 이제 있던 자산관리공사, 공매하는 자산관리공사가 부산으로 이전했습니다. 부산에. 벌써 한 5년 된 것 같네. 그죠? 요 자산관리공사 직원들이 한 정식 직원이 7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부산으로 내려왔다 보니 서울집 이사 왔다 부산으로 서울집 팔아야 되잖아. 그죠? 이 경우도 5년 내에 팔면 된다. 기간을 좀 연장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뭐냐? 자산관리공사.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는 정부기관이나 공사, 이런 공사의 지방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좀 연장해 줬다. 그죠? 5년. 그 조정 지역은 2년 단축했고, 요런 기간은 5년이다. 알겠죠? 그죠? 요 기간 내에 팔면은 요거는 과세 안 하겠답니다. 알겠죠? 그럼 요런 말이 보면은 거기에, 예, 어디 나올 겁니다. 그죠? 뭐, 거기 나오네. 401쪽에. 그 401쪽에 동그라미 3번 있죠? 401쪽에 동그라미 3번 보이죠? 그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경우 나오잖아. 그죠? 그거는 몇 년? 5년. 아, 요 기간이구나. 5년 내다. 요게 거주 이전이다. 이 거주 이전은 또 뭐, 그죠? 다른 지역으로 가도 가는 것 뿐만 아니라 뭐, 이웃으로 가도 관계 없습니다. 알겠죠? 세종시 안에서 뭐, 이 집에 살다가 옆으로 이사 가도 되고, 뭐, 이사 가는 경우니까, 거리 제한 없다. 예, 여러분만 되고. 뭐, 책에 있는 차례를 해드릴게 보세요. 두 번째는 상속이다. 그죠? 두 번째는 상속. 상속으로 인한 거주 이전이다. 아, 상속. 상속을 받았다. 그죠? 내가 살던 집이 있었고, 요 집은 내가 상속을 받았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래서 집이 내 앞으로 두 채가 됐다. 그죠? 네. 이 경우에는 요 상속을 받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요 집을 먼저 파는 경우와 이 집을 먼저 파는 경우가 다르죠. 그죠? 어느 하나는 비과세고 하나는 과세됩니다. 알겠죠? 어느 집을 팔아야 비과세 받을까요? 예. 살던 집, 이 집, 요 집을. 요, 내가 기존에 살던 집 있죠? 요걸 먼저 팔아야 팔 때만 1주택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 주겠답니다.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은 요거는 특례를 인정 안 해준다. 그럼 몇 주택으로 보겠다? 2주택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요 집을 팔면은 뭐 한다? 과세한다. 요 집을 먼저 팔면은 뭐 해주고? 비과세 주겠다. 알겠죠? 요 집을 먼저 팔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과세 대상. 요걸 먼저 팔 때만 비과세 준다. 알았죠? 그럼 우리가 살던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방금 요는 우리가 살던 집, 내가 살던 집이다. 그죠? 살던 집이라는 거는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존 주택이다. 종전 주택이다. 또는 일반 주택이다. 요런 표현들을 하고 있으니까, 요런 말이 나오면, 아, 이게 살던 집이구나. 요리 이해하세요. 알겠죠? 기존 주택, 종전 주택, 일반 주택. 한번 따라해보고요. 시작. 기존 주택, 종전 주택, 일반 주택. 이 말은 살던 집. 내가 이미 살던 집. 그럼 두 번째는 요거, 상속 주택은 요거 말만 됩니다. 다른 말은 필요 없고. 요걸 먼저 팔면은 비과세,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은 과세한다. 알았죠? 요거 하나만 딱 정리하면 되고. 다음 책을 보세요. 뭐 다른 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시간 나면 뭐 잘 읽어보셔도 되고. 다음에는 3번, 402쪽에 3번, 3번, 402쪽에 아래 보면은 3번 나와 있죠. 그죠? 세 번째는 동거봉양이다. 봉양주택이죠. 요거, 동거봉양. 요거는 내가 요거 살던 집이 있었고, 부모님하고 세대를 합쳤다. 집이 두 채가 됐다.
1세대 2주택이 됐잖아. 그죠? 이 경우에는 요 집을 합친 날로부터, 요 합한 날 있죠? 그죠? 합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팔면 됩니다. 10년 내에만 팔면은 요거는 1주택 보유로 간주해 주겠답니다. 알겠죠? 요거는 요 집을 합한 날, 합친 날로부터 10년 내에만 팔면 된다. 알았죠? 10년 내에. 예. 10년 내에만 팔면은 요거 1주택으로 보고 과세 안 하겠다. 요 집을 팔거나, 요 집을 팔거나 관계 없습니다. 둘 중 하나. 요 집을 먼저 팔거나, 요 집을 파는 그건 관계 없습니다. 요것만 상속받았을 때만 요걸 먼저 팔면은 과세한다. 살던 집을 먼저 팔면은 비과세. 구분되고. 이건 관계 없습니다. 알겠죠? 둘 중 하나. 어느 거나. 둘 중 하나를 10년 내에 팔면 되죠. 팔면은 과세 안 하겠다. 이게 나이 제한이 있는데, 뭐, 둘 중 하나입니다. 60세 이상. 또는, 그죠? 요게 동거복량. 다음에는, 이번에, 4번. 뭐, 다른 건 안 봐도 됩니다. 4번 한번 보세요. 403쪽에 아래 4번. 혼인 나왔죠? 그죠? 혼인. 혼인주택이다. 이번에 4번은 혼인주택. 혼인주택이라는 거는 이제 결혼했다, 그죠? 신랑, 신부가 결혼했다. 그, 신랑이 집에 한 채 가지고 있었고, 신부가 또 자기 명의의 집을 하나 가져왔다, 결혼하면서. 그래서 1세대가 2주택이 됐다, 그죠? 집이 두 채 됐잖아. 요 경우, 우리 혼인했다, 2주택입니다, 그죠? 요도 마찬가지, 둘 중 하나를, 요거는 5년 내에 팔면 된다. 5년 내에만 양도한다면은 요거는 1주택 보유로 간주해준다. 과세 안 하겠답니다. 예. 혼인주택은 5년입니다. 합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어느 집이나 관계없고 이 집이나 이 집을 먼저 양도하는 집은 과세 안 하겠다. 요게 혼인주택. 5년. 요거는 10년. 바뀌었죠. 그죠? 요거는 원래 둘 다 5년이었는데 여기 10년을 바뀌었습니다. 알았죠? 10년. 요거는 5년이다. 그죠? 다음에는 이제 그 뒤로 한 단계 보세요. 404쪽에 보면은 지정문화재 나오네. 그죠? 5번. 이번에 5번은 문화재 주택이다. 예. 내가 요 경우는 원래 집이 두 채입니다. 요 경우는 원래 2주택자다. 원래 집이 두 채다. 알겠죠? 원래 집이 두 채인데 그 하나가 요 둘 중에 하나가 문화재로 지정됐다 이 말이죠. 그죠? 요게 문화재로 지정됐다 이거면 지정 뭐 지정 문화재 이렇게 등록 문화재로 지정됐다. 알겠죠? 요게 문화재로 만약에 보존 가치에서 정부에서 지정해 버렸습니다. 지금 못 팔잖아. 그죠? 그 요 집 당연히 물어봐야 되죠. 1주택 봐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요즘 못 파니까 요거를 양도하면은 요 집을 남아 요 집 있죠. 그죠? 양도하면 요건 집 한 채 있는 걸로 간주한다. 그래서 1주택으로 간주해 준다. 비과세 해 주겠다 이겁니다. 알겠죠? 요 집이 하나 지정되어 버렸으니까 못 판다. 그죠? 요 남아 있는 집을 물어본다.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죠? 요게 문화주택 내용이다. 그래 보시면 되고. 다음에는 이제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6번에 보면은 농어촌 주택이 나오죠. 그죠? 6번 농어촌 주택. 농어촌 주택이다. 예. 요거는 내가 요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죠? 가지고 있는데 시골에 농촌이나 어촌에 주택을 하나 보유함으로써 집이 두 채가 됐죠. 그죠? 두 채가 됐는데 이 경우에 요 내가 살던 요 집 있잖아. 요 집을 양도하면은 과세 안 하겠답니다. 요거. 요 집을 팔면은 2주택인데 요 살던 집을 팔면은 요거는 1주택으로 간주해서 과세 안 하겠다. 요 내용입니다. 이때 요 농어촌 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했네. 요건.
그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죠. 요 요건을 충족한다 그죠. 요건 하나는 뭐냐? 상속을 받은 경우다. 요 하나는 상속을 받은 경우. 또 하나는 농촌에 살다가 농촌에서 이사 갔다 떠났다. 알겠죠? 농촌에 살다가 농촌을 떠나간다 이사 간다. 이사 무슨 주택? 이농 주택. 농촌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들어간다. 그거는 무슨 주택? 귀농 주택. 알겠죠? 귀농. 농촌에서 이사 떠났다. 이농 주택. 농촌에 우리가 들어간다. 살기 위해서. 그죠? 귀농 주택이란다. 알겠죠? 요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상속을 받은 경우는 그 돌아가신 분이 있죠. 돌아가신 분 우리가 피상속인이라 한다. 요 피상속인이 그 집에 5년 거주했으면 된다. 돌아가기 전까지 그 집에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있죠. 그죠? 5년 거주했으면 되고 요 이농주택은 떠난 사람 있잖아. 그죠? 이농인이 그 집에 마찬가지 5년 거주했으면 된다. 알았죠? 이농 시골에 살다가 나와치면서 집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죠? 이주택. 요거는 원래 연고지 규정이 있었는데 연고지 이제 삭제되어 버렸죠. 요거는 귀농했으니까 농지가 필요하죠. 농소지을 땅이 있었나. 그죠? 요게 300평 이상 약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요게 300평 귀농했으니까 농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요게 1제곱미터가 우리가 한 평이 3.3이니까 약 300평 이상 귀농주택에 그 마당 있죠? 마당 대지 요 대지는 200평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면은 된다. 요런 조건. 뭐 요런 조건은 우리가 투기 예방책이라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투기 예방. 요런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기존에 살던 집을 팔면은 요거는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다. 요 시골집이 있으면 2주택이잖아. 그죠? 집이 두 채지만은 요런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요 집을 팔면은 비과세득 주겠다. 요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죠? 예. 요게 농어촌 주택이다. 알았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보세요. 요 집과 요 집의 차이가 있잖아.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요 집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예? 그렇죠. 맞네요. 그죠? 요 집은 원래 우리 집이잖아. 아버지가 살았던 엄마가 살았던 그죠? 원래 우리 집이고 요거는 요번에 샀는 집이잖아. 무슨 말 알겠죠? 요거는 원래 우리 집입니다. 그렇죠? 원래 내 집 우리 집이고 요거는 이번에 샀잖아. 이번에 샀을 때는 요 집을 샀을 때는 요거는 5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5년 내. 요거는 제한 없습니다. 기간 제한 없는데 요 집인 경우에만 몇 년? 5년 내에 팔아야 돼요. 귀농주택인 경우는 요걸 몇 년 내에 팔아야 된다? 5년 내에 팔아야 돼. 요 제한을 뒀다. 그죠? 5년이 지나버리면 과세하겠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상속이나 이농은 요게 몇 년 내에 하는 게 없잖아. 그죠? 귀농은 5년 내에 팔아야 된다. 알겠죠? 요걸 가만히 보면은, 자, 문제를 우리 만들 때, 보세요. 출제하는 사람들이 잘 보세요. 요거 보세요. 요거는 몇 년 내라 그랬죠? 이사 갈 때는 몇 년? 3년이잖아. 그죠? 3년. 그죠? 이때는 몇 년 가는 게 없잖아. 먼저 팔면 되잖아. 그죠? 없죠. 그죠? 요거는 몇 년? 5년 가는 게 있잖아. 제한이 있죠? 기간에 제한이 있잖아. 언제까지? 요거는 몇 년? 10년. 그죠? 이거는 없잖아. 이거는 몇 년 가는 게 없잖아. 그죠? 내가 5년이든 10년 관계 없다. 그죠? 요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요런 문제에서. 요것도 없고 요것도 없잖아. 그죠? 없는데 단 뭐는 있다. 귀농주택은 몇 년? 5년 내에. 알았죠? 요거 예, 2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이다. 그리고 이제 요거 끝났습니다. 예, 다음에
다른 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거의 다른 거 이외에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시간 나면 참고로 보시면 되고 460에 보세요. 7번 그 7번에 보니까 7번 보세요. 7번에 그게 뭐냐? 그 7번 내용 이겁니다. 7번은 보세요. 요거 요거 지방주택이라고죠. 지방주 그 우리 책에 보면 수도권 밖의 주택이다 그죠? 우리 세법에서는 수도권 외를 전부 지방으로 보면 지방. 지방주택이다. 내가 요런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데, 지방에 수도권 밖에 주택을 하나 취득했다. 요 집을 취득함으로써 집이 두 채가 됐잖아. 그죠? 두 채다. 알겠죠? 두 채다. 근데 요 집을 왜 취득했느냐? 요 지방주택은 실소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실소유 목적, 수요 목적이다. 우리가 실수요 목적이라 하는 거는 뭐 이런 거죠, 그죠? 지학, 건물상 형편, 뭐 요양 등등 이런 걸 우리가 이 목적으로 취득한 걸 우리가 실수요 목적이라 합니다. 지학, 학교. 건물상 형편, 요양 같은 거. 알겠죠? 요래 취득했을 때. 잘 보세요. 그러면 요게 이주득이 됐잖아. 그죠? 됐는데, 요 집을, 요 집. 살던 집 있죠? 요 집을, 요 지방주택으로 우리가 취득한 사유가 이런 사유잖아. 그죠? 요런 사유로 취득했는데, 이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해소된 날, 해소일로부터, 3년 내에 팔면은 양도하면은 요거는 1주택으로 간주해 준답니다. 비과세 주겠다. 예. 그럼 요 사유가 해소됐다는 거는 취약을 했다가 뭐 학교에 들어갔다가 졸업했거나 그죠? 근무하다가 또는 다른 데 발령 났거나 또는 정년 퇴직을 했거나 요양 갔다가 몸이 완쾌됐거나 이런 게 해소일이죠. 해소일로부터 3년 내에 팔면은 1주택으로 간주해 준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요 집을 파는 게 아니고 요 집을 팔잖아. 그죠? 내가 세종시에 살다가 부산에다가 집을 하나 샀는데 어느 집 판다 말이죠? 세종시 집을 판다 이 말입니다. 이 집을 파는 게 아니고 이걸 팔면은 뭐 혜택이 있지만은 이걸 파는 게 아니고 내가 살던 집을 판다는 거는 결국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거하고 비슷하잖아. 그죠? 그죠? 이사 가는 거는 뭐 같은 이사 갈 때나 그죠? 결국 이 집 파는 건 마찬가지잖아. 그렇잖아. 그죠? 별 혜택은 없다. 그죠? 아, 이런 경우에 요 집을 파요. 요 집 파는 게 아니고. 무슨 말 알겠죠? 예, 요런 경우에 과산하겠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번 보세요. 예, 그거 보니까 이제 8번에 마지막 하나 나오네, 그죠? 장기 임대주택이나 장기 가정 어린이집 외의 거주용 주택이 있다, 이겁니다. 그거는 이제 마지막 부분은 뭐냐 하면은 임대주택이다, 그죠? 이거는 그냥 참고를 하세요. 임대주택이다, 장기 임대.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다. 소유도 내라면은 임대 사업자입니다. 여기 이제 요거 조건이 뭐냐면은 요 임대 사업자로서 기간이 사업자입니다. 5년 이상 임대 조건이죠. 그죠? 장기 임대 조건이다. 요 경우에 집이 두 채잖아. 그죠? 두 채인데 요 집을 팔면은 요 살던 집 있죠? 요 집을 양도하면은 요거는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답니다. 알겠죠? 간주해 준다. 자, 잘 보세요. 우리 지금까지 지금 했는 게 뭐냐 하면은 요거잖아, 요거. 요거 특례잖아, 그죠? 집이 두 채인데 한 채로 봐주겠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두 채인데 한 채인데 요 집을 양도하는 주택은 몇 년 보유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몇 년 보유? 2년 보유해야 되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요게 파는 집은 요 집 내가 이사 갈 때도 요걸 3년에 판다지만 요즘 몇 년 보유하고 팔아야 되죠? 2년 보유해야 비과세 되잖아. 그죠? 기본적으로 요 상속을 받았다. 요 집을 팔면 비과세 되지만 요건 기본적으로 몇 년 보유해야 된다? 2년 보유.
혼인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치가지고 바로 팔면 안 됩니다. 요 집을 팔 때는 요 몇 년 보유해야 되는 거? 2년 보유해야 되고, 요 집을 팔 때도 몇 년 보유? 2년 보유. 요것도 몇 년 보유? 2년 보유해야 되고, 요거 팔 때도 몇 년 보유? 2년 보유. 요것도 2년 보유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요 집 있잖아요, 요 집. 요거는 2년 살아야 된답니다. 요 집은. 그 집에. 알겠죠? 다르잖아, 그죠? 요 임대주택 소유자가, 임대주택 소유자가 요걸 혜택받기 위해서는 요 집에 몇 년 거주해야 된다? 2년 거주해야 된다. 알았죠? 2년 거주. 그러면 2년 거주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저기 보니까 조정지역도 뭐죠? 2년 거주. 알겠죠? 그리고 또 무슨 주택? 임대주택인 경우도 무슨 2년 거주가 있네. 그렇죠? 요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죠? 요거 하나 차이 있죠? 임대주택은 요게 2년 거주해야 된다 하면 그게 법에 요 다른 거하고 다르다. 그죠? 그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임대주택 나오고, 그게 어디 있나 이러면은 쭉 내려가 보세요. 예, 임대주택에서, 예, 거기에 우리 거주 요건이 있죠, 그죠? 그게 오른쪽에 보니까 그게 막 표가 나와 있네요, 그죠? 예. 그거 보면은 2년 거주하는 게 그거 보이네, 그죠? 2년 거주다, 그죠? 그 407쪽에 보세요. 407쪽에 표가 있죠? 표에 보니까 쭉 나오다가 제일 밑에 보니까 장기 임대주택 보이죠? 그 끝에 가보세요. 끝에 보니까 뭐가 있죠? 2년 거주 하는 말이 있잖아, 그죠? 거주주택 2년 거주해야 된다. 그죠? 그 말이 바로 요거 했다. 그죠? 요거. 알았죠? 요거. 2년 거주. 그 다음에 이제 그 9번에 보면은, 9번에 나와 있는 거는 조합은 그 입주권인데, 그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 앞으로 우리 시험에 입주권이 나왔다. 입주권 나온다. 그죠? 무조건 1주택으로 간주한다. 알았죠? 1주택이다. 입주권 나왔다. 1주택이다. 간주한다. 요게 2006년도부터입니다. 이거만 알면은 뭐, 더 필요 없고. 자, 만약에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입주권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럼 집이 몇 채? 두 채. 이거 알면 됩니다, 이거. 알겠죠? 요것도 물어본다. 주택으로 본다. 알았죠? 요거. 근데 분양권은 아닙니다. 예. 분양권은 아니다. 그죠? 이거 아니고, 뭐다? 입주권만. 알았죠? 입주권. 예. 재개발 입주권만 1주택으로 간주한다. 이상, 여기까지가 이제 2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이다. 끝났습니다. 그죠? 예, 다 끝났고. 그럼 이제 책 이제, 자, 이제 마무리. 요거 다 끝났으면,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이건 안 되지. 그렇죠, 그렇죠. 우리 법에서는 항상, 우리 법은, 법이 뭐냐 하면은, 요거 비과세준다. 요거 해준다. 여기 딱 정해져 있잖아, 그죠? 열거. 요거 과세 하나 정해져 있죠? 비과세 열거 안 돼 있으면은 이걸 뭐하고? 과세해버립니다. 뭐 말이고 하면은, 보세요. 요거 팔아야 비과세 준다 그랬잖아. 요 말이 없잖아. 이거는 뭐 한단 말이죠? 과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는 비과세, 요거 팔면은 뭐 한다? 과세한다. 말이 없어. 법에 말이 없잖아. 그죠? 요거는 과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항상 우리 세법은 열거주의라. 열거. 열거 안 돼 있는 거, 요걸 잘 찾으면은 요게 바로 우리 그죠? 재택할 수 있잖아. 무슨 말 알겠죠? 그죠? 법에는 열거되어 있는 거 하거든. 열거되어 있는 거. 과세 대상. 그걸 잘 찾으면 돼요. 그게 하나 기술이잖아. 그죠? 뭐, 열거되어 있는 거니까. 그건 법에도 안 걸립니다. 비과세 열거되어 있는 거. 과세 열거되어 있는 거. 그거 찾아보면 되지. 안 돼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이거죠. 그죠? 요거. 신고 납부. 요거 하면은 이제 우리 양도세 부분 정리가 다 끝나버립니다. 뒤로 한번 가볼게요. 저 뒤쪽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한번 보세요.
신고 납부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겠죠, 그죠? 제일 마지막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요, 우리 책에는 그, 1주택 그 앞에 나와 있는 것 같네. 아, 저기 나와 있네, 그죠? 우리 교재는 370페이지. 370쪽. 찾았죠? 370페이지입니다. 370, 요거, 요거, 요거죠? 370쪽. 신고 납부. 그 370페이지부터 쭉 한번 넘겨보세요. 어디까지 나오나 한번 보세요. 뒤로 쭉 나오네, 그죠? 뭐, 확정 신고하고 나서 결정 통지까지 379쪽까지 나와 있네. 한 10페이지 거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그 안에 내용들, 예, 한 10페이지, 10쪽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우리 딱 필요한 부분 하면 됩니다. 보세요. 신고 납부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우리 소득세라는 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에 발생된 소득을 그 다음에 5월 달에 세금 내는 겁니다. 알겠죠? 세금이 항상 1년간의 소득이 생겼다, 그죠? 생기면 이 전체 소득을 내년 5월 달에 신고나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해왔었죠, 그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은, 이날 집을 팔고 세금은 내년 5월 달에 내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가 늦어지고, 내는 사람도 깜빡 잊을 수 있잖아. 너무 오래다 보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미리 이제 두 달 내에 내세요 하고 이 법을 하나 만들었죠, 그죠? 요 제도를 갖다가. 미리 내주세요. 미리 내주면은 10% 공지해 줄게. 이랬습니다. 두 달 내에 내면은, 예, 요런 이제 없던 걸 하나 만들었죠, 그죠? 예, 실무 지침으로. 두 달 내에 내면은 10% 공지해 줄게. 이거 두 달 내에 안 내도 가산세는 없다. 요때 안 내면은 가산세 붙어야지. 그걸, 이걸 이제 우리는 예정신고다. 요걸 뭐라 부르고 확정신고라 이래 하다가 요걸 어느 정도 정착되니까 다들 이제 일이 내거든요. 두 달 내에 10% 공제받기 위해서 정 요걸 딱 없애버렸죠. 그죠? 이거 무조건 내라. 강제. 이거 이제 이거 아예 마. 처음에 사꽃 있다가 그다음부터 아예 마. 이거 안 내면은 요거 무조건 가산세 붙이겠다. 이렇게 만들어버렸죠. 법을 갖다 이렇게 강제 규정을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이거 강제되어 있잖아. 그죠? 두 달 무조건 내야 됩니다. 예정 신고는 해야 되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가 3월 달에 내가 집을 팔았습니다. 집을 팔고 양도 차익이 500만 원 생겨서 세금을 냈다. 그죠? 요걸 언제까지 내야 되죠? 5월 말에 내야 되잖아. 그죠? 두 달 내에 내야 되니까 우리는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항상 양도 1, 5월 10일 날 팔았으면은 요 날부터 두 달이 아니고 요 달 말로부터 두 달입니다. 그죠? 7월 말까지. 요 양도 일에 속하는 달에 월말로부터 두 달 내에. 요 날까지 세금 내야 됩니다. 신고납부 해야 되죠. 안 하면은 뭐죠? 가산세 붙으니까. 그죠? 해야 되죠. 안 하면은 가산세 몇 프로? 가산세 몇 프로? 20%. 응? 20% 붙고 내는 날까지 하루에 얼마? 0.025% 붙어 나갑니다. 낼 때까지. 가산세가 뭐 내야 된다, 그죠? 자, 보세요. 8월 달에 요건 조금 전에 뭘 팔았죠? 집을 팔았습니다. 8월 달에 땅을 팔았다. 땅을 팔고 이익을 받았습니다. 300원. 요것도 세금 내야 되죠. 언제까지? 10월 말까지 내야 되잖아. 안 내면 가산세 붙으니까, 그죠? 납부했다. 그럼 요 경우에 내년 5월 달에 확정신고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세금 다 냈잖아. 요때 또 신고 또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됩니까? 자, 조금 전에 제가 이 말을 했잖아. 다시 보세요. 우리 세금은 원래는 1년간의 세금을, 소득을 내년 5월달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가
법 규정에 따라가면 1년 동안 소득이 얼마 생겼죠? 1년간 소득이 얼마 생겼죠? 800이 생겼잖아. 1년 동안에. 그죠? 요 800원에 대한 세금하고 요걸 내야 되는데 미리 예정 신고했죠? 요 세금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까? 같으면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양도소득세는 요 금액이 크면은 여기 어떻게 되죠? 커지죠? 그죠? 6에서 42%잖아. 그죠? 알겠죠? 요 금액이 크면 요것도 커져버리죠? 요거 합계와 요 합계가 세금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다르니까 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해야 됩니다. 확정신고.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럼 한 번만 했으면은 이거는 같겠지 뭐.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 두 번 이렇게 집을 팔았으면은 두 번 이렇게 신고했으면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확정신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확정신고 여기 금액이 안 갔잖아. 안 갔으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미리 알고 8월 달에 신고할 때, 요 신고할 때 800원을 계산해서, 800원 계산해서 요거 빼고 납부했다면 할 필요 없겠지. 그죠? 저거 했으니까. 그런데 보통 그래 안 하죠.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이 뭐 8월 달에 하고 금년 말까지는 안 팔 거다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또 팔 수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래 신고했다면은 내년에 또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알겠죠? 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런 경우 있잖아. 그죠? 3월 달에는 양도 차익이 생겼다. 세금 냈죠. 그런데 8월 달에는 땅을 팔고 손해봤다. 손해봤다. 세금 이건 안 내잖아. 없잖아. 손해봤으니까. 그죠? 요거는 세금을 냈는데 요거는 세금, 손해봤을 세금 낼 거 없잖아.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세금을 내고 안 내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요거 공제해 주느냐? 문제입니다. 그죠? 공제해 주면 얼마만 내면 되죠? 200만 내면 되잖아. 공제해 줄까요? 안 낼까요? 공제해 줍니다. 알겠죠? 응? 이 봤을 때 하고 손해 봤으면 공제해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양차 200원이죠. 그죠? 나는 세금 얼마 내놨죠? 500원 내놨잖아. 500원 내놨으니까 200원 낼 걸 500원 내서 돌려받아야 되잖아. 언제? 내년 5월 달에 확정신고 합니다. 그 확정신고 의미는 이제 정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 그죠? 정산해서 돈이 부족하면은 더 내야 되고 남으면은 돌려받고 환급 받고. 알겠죠? 예, 요래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이 양도 차익과 차손은 상계를 해준다. 해주는데 단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주식은 주식끼리 하는 거지 요거는 부동산이고 주식은 안 해줍니다. 부동산끼리 주식끼리 알았죠? 요게 우리가 양도소의 기본이다. 그래서 그럼 신고 납부라 하는 것은 결국 어디다 하느냐 요거는 거주자가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는데 이 방법은 두 가지 있다 그죠? 하나는 예정 신고가 있고 하나는 확정 신고 있다. 예정 신고 확정 신고 있는데 이 예정 신고라는 거는 두 달 내에 하는 거다 그죠? 예정 신고라는 거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에 두 달 내에 하는 거다. 두 달 내에 하는 거. 확정신고라는 거는 내년 5월 달에 하는 거. 요 두 달에 하는 거는 부동산은 그 월말로부터 두 달이다. 부동산은 월말부터 두 달. 주식은 이거는 반기말로부터 두 달입니다. 알겠죠? 부동산은 월말이고 주식은 반기다. 1년에 6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주식은. 예, 그래서 주식은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주식을 팔았다. 요 반기는 6개월에 한 번. 요거 말로부터 두 달이니까 언제까지 하면 되죠? 8월 말까지 하면 되고. 만약에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주식을 팔았다면 요 사이에 팔았다면은 요 달 말로부터 두 달 2월 말까지 하면 된다. 알겠죠? 주식은 6개월에 한 번 합니다. 6개월에 한 번. 이때 요거 하나
요거 요거 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그죠? 어디냐 보세요. 우리가 토지 매매 거래에 있어서 토지 거래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역이 있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죠? 허가 요런 지역이 주로 이제 말하면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죠. 그 정부 지정해 놓습니다. 그죠? 지정했다. 여기 허가를 받아야 되죠. 거래에 대해서, 매매 거래에 대해서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요런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를 팔았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토지를 팔았습니다. 그죠? 토지를 양도했다면은 요 양도한 날이 언제냐?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 예. 그런데 대금은 청산했는데, 그죠? 대금은 청산하고 나서, 근데 허가는 그 후에 받았답니다. 대금은 우리가 청산했는데, 그 요 토지거래 허가를 그 나중에 받았다. 그러면은 예정 신고는 이달 말로부터 두 달이 될까요? 이달 말로부터 두 달이 될까요? 다시 대금은 청산했다 그죠? 했고 허가는 나중 받았습니다. 그럼 요 예정 신고할 때 요 두 달 기준 있잖아 그죠? 요 두 달은 청산일 요 달 말로부터 두 달이 될까요? 요 달 말로부터 두 달 어느 게 기준 될까요? 대금을 청산했고 허가 요거는 무슨 지위라 그랬습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잖아. 네? 그렇지. 요 요게 요 허가구역이 요 요게 요 알겠죠? 요날 요게 시험에 네 번 나왔습니다. 12일에 나오죠, 그죠?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 그 청산일로 1회 월말로부터 두 달 내에 예정한다. 틀리잖아, 그죠? 언제로부터? 허가일로부터. 알았죠? 요거. 요거. 그냥 신고 납부에서 제일 시험 많이 나온 거 요거다, 요거. 알았죠? 요거 하나. 그럼 반대도 있겠네. 반대. 자, 보세요. 허가를 먼저 받았다, 그죠?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았는데 그 후에 대금은 청산할 수 있죠? 잔금 줄 수 있잖아. 그죠? 이런 경우는 언제일까요? 허가를 먼저 받았다. 그 후에 청산했다. 그럼 언제? 그렇죠. 요거는 청산일입니다. 알겠죠? 요건 청산일. 요날. 근데 아래 요 부분은 시험에 나온 적 없고 요거 법에 여러 대 요거만 나와요. 법에 여러 대 있고 요거. 알겠죠? 요거만 시험에 나와요. 요거 말은 오세요. 알겠죠? 요 법이 조금 열어되어 있으니까.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그럼 우리 이제, 자, 나머지는 이제, 그죠? 예정신고 의무자가 예정신고 의무를 이행 안 했다. 확정신고 의무자가 인하가에 환송 안 했다. 그럼 당연히 뭐가 부과된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우리 방금 했습니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죠? 요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를 구분한다. 그죠? 요 신고불성실은 두 가지 있죠. 무신고, 신고 없었다 몇 프로? 20%. 신고는 했는데 과소신고는 몇 프로? 10%. 부당, 불법은 몇 프로? 40%. 납부는 하루에 얼마? 0.025%. 여기 가산세다. 그죠? 무신고는 20%, 과소는 10%, 부당은 40%, 납부불성실은 하루에 0.025. 자, 이제 마무리 해보세요. 그럼, 자, 이런 가산세가 부과되면은, 반드시 고지서가 발부된다. 알겠죠? 고지서. 이게 만약에 고지서 발부 안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이 돈 받은 게 나중에 행방불명 되어버리잖아. 돈이. 누구 주머니 간지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반드시 근거를 남겨놔야 됩니다. 우리 세법에서 모든 가산세는 가산세가 부과되면 반드시 뭐가 발부된다? 고지서 발부된다. 알았죠? 가산세 뒷말은 항상 무슨 징수? 보통 징수 따라온다. 그러면은
고에서가 발부되면 고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더라? 납기가 있죠. 납기. 언제까지 세금 내세요? 나오잖아. 그죠? 요 납기가 통상 3개월 내로 정합니다. 3개월 내. 그러면은 만약에 5월 말이면은 3개월 되면은 8월 말 되겠죠. 그죠? 8월 말까지. 그런데 요걸 30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30일 내에. 요거는 언제냐? 세금 안 했다 그랬잖아. 그죠? 요거는 말하자면은 정상적으로 신고서는 제출하고, 신고는 제출, 신고서는 냈다. 신고 후에 납부가 안 된 경우, 미납된 경우는 통상 3개월 내인데, 요게 뭐냐 하면은 아예 신고를 안 했거나, 응? 신고를 했는데 틀리게 했거나, 또는 빠뜨렸거나, 요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빨리 징수한다고, 그죠? 30일 내에. 요거 우리가 30일. 그럼, 신고를 안 했다? 세무서장이 결정해버린다. 인정과실 합니다. 결정. 오류나 탈루가 있다. 고쳐야 되죠. 그죠? 이걸 우리가 경정한다. 경정. 경정. 세무서에서 결정, 경정하는 경우는 며칠이다? 30일 내에. 알았죠? 30일 내에. 예, 우리 신고 납부가 끝났습니다. 다 했습니다. 요게 신고 납부. 자, 여기서 우리 시험에 또 요거 하나 방금 했으니까 다시 보세요. 5월 10일 날 집을 팔았다. 요거 예정 신고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언제까지? 7월 30일까지잖아. 요거 자 보세요. 요 우리 신고 납부에서 요게 제일 시험에 자주 출제. 그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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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요거 요거 이제 마무리. 물납과 분납제도가 있다. 그죠? 우리 납세무자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양도소득세는 물납은 인정이 안 된다, 그죠? 안 되고, 요거는 인정이 됩니다. 얼마일 때? 금액이 얼마를 초과할 때? 1,000만 원. 알았죠? 내가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 초과하면은 물납, 분납할 수 있다. 기간은 얼마? 2달 동안에. 알겠죠? 2달 동안. 하나만 더 깨보세요. 1,000만 원 초과 그랬잖아, 그죠? 요 1,000만 원에 배가 얼마죠? 배. 2,000만 원.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분납 금액. 2,000만 원 이하면은 1,000만 원 초과액을 분납할 수가 있고, 2,000만 원 넘으면은 최대 50%까지만 분납할 수 있다. 알겠죠? 최대. 요건 뭐죠? 분납금액. 분납금액. 알았죠? 다시. 분납의 요건. 1,000만 원 초과할 때 두 달간 분납할 수 있는데,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2,000만 원 이하면은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가 있고, 2,000만 원 초과하면은 최대 몇 프로만? 50%만 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양도세가 나왔는데 얼마 나왔느냐? 만약에 1,300만 원 나왔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 얼마? 예? 1,300만 원 나왔으면 분납할 수 있는 금액 얼마 할 수 있다? 예? 얼마만? 300만 원만 분납할 수 있다. 그죠? 몇 달 동안에? 두 달 동안. 1,000만 원 넘는 금액만. 1,000만 원 초과액이라 그랬잖아. 초과액. 알았죠? 300만 원만 분납할 수 있다. 그러면 1,000만 원 납기 내에 내야 되고, 300만 원만 두 달 내에 내야 된다. 그럼 만약에 양도세가 3,600만 원 나왔다. 2,000만 원 넘었죠? 최대 할 수 있는 게 얼마? 50%. 얼마? 그렇지. 1,8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 분납 금액은 2,000만 원 기준 딱 잡아가지고,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0만 원 넘는 금액만 분납할 수 있고, 요것만 분납할 수 있고, 2,000만 원이 넘으면은 최대 몇 프로? 50% 분납할 수 있다. 요게 분납. 이런 거는 지문에 하나씩 나오지. 잘 시험에 잘 안 나오죠. 그죠? 예, 다 너무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신고납부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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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예. 됐습니까? 예.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을 잠깐 보세요. 거기 보면은, 끝났는데, 380쪽에. 380쪽에 아래 뭐가 돼 있죠? 380쪽에 국외에 나오잖아,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국내 했잖아, 그죠? 국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은 국내. 우리나라 안에 있는 자산에 대한 양도에 대한 소득세 규정을 했잖아. 지금까지, 그죠? 지금까지 했는데, 외국에 저기 미국에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가 집을 팔았다. 아프리카에 땅을 가지고 있다가 그 땅을 팔았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세금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이거. 예. 국외 자산. 알았죠? 예. 외국에 요 규정은 없다가 2000년에 이게 신설된 규정인데, 국외 자산의 양도소득세 규정은 우선은 결론적으로 이거 국내 자산의 규정을 준용하겠답니다. 준용 따라한다, 따라하되 단 외국에 있잖아, 그죠? 물건이 국외에 있다 보니까 국내하고 좀 구분해야 될 게 몇 개 있더라. 그죠? 그게 뭐냐? 첫째, 요게 첫째 납세 의무자를 정해놨습니다. 요 국외자산 납세 의무자는 다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내에, 그죠? 국내에 5년 이상, 우리나라에 5년 이상 주소가 있거나 우리나라에 머무고 있는 사람을 원칙상 납세 의무자를 하고 있다. 알겠죠? 요 납세 의무자는 우리나라에 5년 이상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알겠죠? 예. 요를 정하고. 두 번째는 국외 자산이잖아. 그죠? 외국에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요 외국 나라들은 우리나라하고 달라가지고 등기소가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등기소도 있잖아. 그죠? 그런데 없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외국에는. 그래서 등기, 미등기 구분이 없다. 구분을 안 하겠다. 그럼 여기는 외국 자산은 미등기 양도하면은 우리나라 치료 과세 있잖아. 그죠? 과세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미등기 지급 과세 없다. 안 한다. 미등기 구분 없다 이겁니다. 외국 자산은. 알았죠? 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등기소가 있지만은 외국은 등기소가 없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마다 일일이 안 찾겠다, 구분 안 하겠다 이겁니다. 등기 미등기 구분 안 하겠다. 미등기 이런 게 없다. 그죠? 이해되죠? 그죠? 세 번째. 자, 이제 연결해 볼게요. 보세요. 이 구분 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죠? 무슨 문제냐? 등기부등본 없으니까 보유기간을 이걸 확인 못하겠다, 그죠? 확인 못한다. 그렇잖아, 그죠? 보유기간. 그 보유기간을 확인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우리가 보유기간에 따라서 해주잖아. 3년 이상. 근데 보유기간 모르니까 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해줍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 해줍니다. 알았죠? 요거 구분되겠죠? 그죠? 요거는 250만 원 적용한다. 다시 보유기간을 확인 못하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할 수 없다. 그죠? 근데 기본공제는 250만 원 해준다. 또 하나, 우리나라는 보세요. 2년 이상은 6에서 42%,
1년 이상은 40%, 1년 미만은 50%, 세율이 여러 가지 있잖아. 그럼 이거는 보유기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요것만 금액에 따라서 해주겠다. 알겠죠? 세율도 하나밖에 없다. 6에서 42% 금액에 따라서 해주겠다. 알겠죠? 요거. 외국에 있는데 외국 자산도 물납 분납 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인정 안 해주겠다고. 이거는 인정해 줄게. 인정해 준다. 분납은 인정해 준다.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준용한다 그랬잖아. 준용. 알았죠? 준용. 다섯 번째 보세요. 여기에 국에 있잖아요. 외국에. 외국에 있다 보니까 환율 문제가 생기잖아. 환율. 그죠? 외국에 있는 집을 팔거나 해도 환율 문제 생기잖아. 그죠? 요 환율은 기준 환율. 우리하고 거래가 있으면 기준 환율 하고 거래가 없으면은 제3국을 통하는 재정 환율을 적용할 수 있답니다. 재정 환율. 요거는 이제 3국을 통하는 겁니다. 간단히 막 이런 거 보세요. 1달러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00원 한다. 그죠? 달러와 우리나라는 요 직거래 되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직거래 안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1달러에, 그죠? 예를 들어서, 엥으로, 엥이 만약에 40엥이다. 1달러에. 1엥은 우리나라 돈으로 3원이다.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 그죠? 그래서 1달러에 40엥인데, 엥, 일본 돈이죠. 엥. 엥인데 1엥은 3원이다. 요럴 때 1달러에는 얼마가 될까요? 곱하면 얼마? 120원이잖아. 요걸 환산할 수 있잖아요. 환산. 요걸 우리가 재정환율이다 이랍니다.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요래 할 수 있다. 물론 국외자산도 요거는 원칙을 뭐라 한다? 실거래가로 한답니다. 실제거래가로. 알았죠? 그래서 요게 국외자산에 대한 특징이다. 자, 다 했는데, 예, 자, 보세요. 여기서 국외자산 요 문제도 아무따면 시험에 뭐 자주 안 나와도 나오는데 요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던 게 뭐냐? 요거. 알았죠? 요게 아마 네 번인가 다섯 번 나온 건데요. 5년, 요거. 알았죠? 국외자산은 몇 년? 5년. 5년 이상,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이제 뭐 등기 미등기 구분 없다. 없다 보니까 요거 연결해봐야 되잖아. 그죠? 보유기한 확인할 수 없더라. 그래서 요거 못 해준다. 요것도 하나밖에 없다. 그죠? 분납은 알겠고, 요 환율을 요래 한다. 실거래가로 한다. 요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죠. 나머지는 국내 자산 규정을 준용한다. 알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국외 자산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양도세가 다 끝나죠. 다음 주는 이제 이거 우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할 겁니다. 알겠죠? 다음 주 언제죠? 3월 1일 날. 알았죠? 1일 날은 요거 할 겁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